비전문님께 들었겠지만 내가 오늘은 심플하게 격려사 들른 거니까 다들 편안하게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 어떻게 오늘 촬영들은 잘 끝내셨습니까? 물심양면 밀어주신 덕분에 또 피사체도 워낙 훌륭하시고 아주 무사히. 이런 얘기 뭐하지만 퀄리티 나름 최고로 뽑았습니다. 아, 네, 벌써부터 궁금하네. 기대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우현 쇼호스트는? 아, 아직. 연락해볼까요? 저기 오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앉으세요. 아, 다 왔으면 사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오늘은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왜요? 건배사 한 말씀 하셔야죠. 사장님의 응원 메시지 궁금한데요. 그래요? 아, 그러면 내가 짧고 간단하게. 자, 이번에 새로 런칭하는 우리 우연 토픽이 여러분의 노력만큼 훌륭한 결과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 유니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다 같이 즐겁게 고생합시다. 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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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아 보이세요? 티납니까? 많이? 아이, 큰일 났네. 누가 그러던데 이 CEO는 감정을 보이면 실격이라고. 아이, 오늘도 실격이네. 잠시만요. 어? 도현 씨. 제가 대용해드릴게요. 어. 그럼 전무님 자리 좀. 네. 전 이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진지하세요. 배웅에도 의미가 있나요? 제 맘대로 오해할까 봐 그러죠? 진짜로 그렇게 될까 봐. 도움을 준 친구에 대한 감사?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야, 응용력 좋으시네. 응? 역시 내가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 부디 우연 씨한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람 있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생각하게 됐거든요. 제 꿈 찾으려고요. 찾아볼게요. 진짜죠? 내가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아, 잠깐만. 아니, 우연 씨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향기가 나요. 아, 느끼신 만큼. 아, 제가 또 별소리를 다 했네요. 아. 아쉽네요. 조심히 올라가세요.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친구끼리 악수 정도는 괜찮죠? 야, 이 취한 미친놈아. 왜 자꾸 미친놈, 미친.
똑바로 서. 넌 진짜 안 되겠다.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죽겠네. 자, 하나, 둘, 셋. 야, 이게. 아이고. 저의 꼭 옛날에 너 보는 것 같지 않니? 어떤 면에서요? 너도 예전엔 한 정에 했잖아. 기억 안 나니? 너 2년 차 땐가? 작동 안 되는 고데기 시연 영상 찍다가 PD하고 죽자고 붙었지. 절대로 거짓말은 못한다고. 아니, 안 한다고 우겨댔어. 양심 팔아서 돈 벌기는 싫다고. 별걸 다 기억하시네요. 넌 안 믿겠지만 내가 너 처음 봤을 때 눈여겨봤다는 거, 그거 진심이야. 너나 쟤나 뭐 모르니까, 뭐 몰라서 그랬겠지. 하지만 늘 정의감이 정답은 아니야. 그게 젊다는 증거예요. 그래, 젊음. 저의 그 젊음도 닳고 닳아서 언젠가는 말랑말랑해지겠지? 지금의 너처럼. 모르셨구나. 저 아직 젊어요. 그래, 겉은. 그런데 속은 네가 더 잘 알겠지. 아, 우리 아주 중요한 얘기가 더 남았지? 그건 서울 가서 마저 하자꾸나. 그나저나 여기 정말 아름답지 않니? 저 화장품 브랜드 하나 만들어주세요. 사장은 제 남편으로, 그리고 판매는 저만 할 수 있게. 너 스케일이 갑자기 너무 커졌다? 저도 생각 많이 해봤어요. 전무님은 뭘 원하고 있는 걸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같이 그릇 작은 사람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이왕 도구로 이용당할 거라면 헐값엔 움직이지 말자, 뭐 그런 각오. 얼마 전까지 밑바닥에 처박혀 있던 거 간신히 일어서게 만들어놨더니 뭐 그런 건 계산에 안 넣네. 고맙죠. 고맙다가도 문득 날 이용하려고 수렁에서 꺼내줬구나 생각하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데, 세상 1분도 안 걸리지 뭐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간사해요. 네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게 됐는지 확 오픈해버릴까? 갑자기 그냥 머리가 좀 고민이 되네.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설마. 죄송해요. 너무 웃겨서. 혹시 전무님, 설마 제가 사장님이랑 호텔에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한번 신어봐요. 자. 왜요? 마음에 안 들어요? 됩니까? 아무래도 전 그
늦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그냥 얘기합시다. 그래요. 아,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서? 뭐가 그래서? 전무님 협박, 효과 없다고. 아, 과연 그럴까? 정말로 중요한 건 네가 그날 밤 사장이랑 호텔에 같이 있었다, 끝. 그 사실이 회사 사람들한테 알려진다면, 혹은 이현욱 사장의 와이프 함신혜, 혹은 네 남편. 다들 믿어줘야 될 텐데. 아무 일 없었다고요. 아무 일 없었다고 하잖아요. 통화네, 협박. 물 언니는 집요한 사람이야. 대화를 하는 동안 감정이 흔들릴 거리를 계속 던지고 잠깐이라도 틈이 보이면 물고 늘어질 거야. 그땐 차라리 더 세게 나가는 것도 방법이야. 좋아요. 서로 다 오픈하죠, 뭐. 나도 그럼 사장님하고 이야기 좀 나눠야겠어요. 우리를 호텔 다니는 불륜 남녀로 누군가 몰아가고 있다. 근데 그 누군가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계열사 그거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알아들으시려나? 뭐? 이렇게 되면 우리 서로 시도도 못 해보고 끝나는 거 맞죠?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우선 이현욱부터 꺾어. 그런 다음에. 아니요. 저부터 주세요. 일 끝나고 모른 척하면 그만인데. 우리 사이에 신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칼자루 네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 혹시? 네. 누가 봐도 제가 잃을 게 더 없어 보여서요. 생각할 시간 좀 드릴까요? 너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될 거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시 뺏는 걸로는 안 끝나. 승낙치고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좀 기분 좋게 해주시지.